저희가 아까 CD 드리기로. 잠깐만요. 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좀 숨 쉴 틈을 좀 물 조금만 몇 개만 네, 주시죠. 물. 부회장님 물 조금만 내주세요. 예. 뭘 뭐를 좀 먹여가면서 뭘 공연을 시켜야지. 참 같은 내 나이프는 잠깐만. 그래요. 이걸. 아 감사합니다. 한번 마시고. 네. 네. 입대고 마셔야 돼. 입대고. 그렇죠. 네. 그래. 저희가 원래 이 곡이 자켓을 이용한 춤이었는데 이거, 자. 오늘 더워가지고 자켓을 처음 먹었어요. 아 조심해서 가져가. 누가 준 건지 알고 있지? 집에 가서 장식 때문에 넣어. 건강에 이상 생기면 연락하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멋진 공연 보시는 분 우리 배드키즈 여러분들에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해주시고. 그 이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멤버가 처음에 원년 멤버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네, 그죠? 그냥 뭐.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어떻게 보면 더 프레시한 모습으로 또 새로운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만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지 않나 그런 네. 생각을 저는 해요. 네. 그래서 아까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 한분한분 네. 한분 소개 좀 했나요? 아. 네. 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배드키즈 어디로 튈지 모르는 래퍼 케임입니다. 반갑습니다. 10개입니다. 박수 2,400명! 이 대우호흡대학교 학생 여러분들이 사실 이 외모에 따라서 박수가 좀 크고 작음이 좀 있어요. 아... 인기도에 따라서. 네, 애들 좀 독해. 네. 그래서 다음 분, 네,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드키즈의 제강둥이 로이입니다. 참고로 여기 공백무사학과 여기는 학생들 아닙니다.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여기는 학생이 아니고요. 축제 분위기 때문에 동원되는 인력들입니다. 이거 시간당 4,500원. 학생이 제일 좋으시네. 네, 그래요. 열일하고 계시네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소민입니다. 약간 망설이셨어. 화두를 망설이셨어. 방금 저쪽에 우리 저기 뭐 유아 쪽에 이쪽에 여학생들 표정했지. 아, 어디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다음 마지막. 부담되는데. 네 저는 배드키즈의 막내 솔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또 선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요즘 연예인분들 행사가 조금 줄긴 줄었는데 어떻게 맞아요, 좀 그쵸 진짜. 좀 힘들죠. 네 작년에 비해서 네,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에 저희 혼신을 다 쏟아붓고 가려고 왔습니다. 네 아마 마지막 공연할 때는 우리 대호학대학교 하고 여러분들이 혼인의 정신으로 함께 오래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곡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마지막으로 빼놓은 곡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분위기에 딱 어울리는 맞아요. 하태라는 곡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지금 줄까요? 네. 제가 아까 들었으니까 세 분이 드리는 걸로. 그러면 여기 두시죠. 해서 우리 배드키즈 여러분들 춤을 비슷하게 따라추면서 함께 즐기는 분을 제가 이렇게 지목해 놓을게요. 그분들을 이따가 공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드릴 수 있도록. 네. 아니면 제가 찍을 테니까 네. 내려가시기 전에 전해드리고 퇴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들이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하신 우리 배드키즈 여러분들 마지막 공연 함께합니다. 박수 한 상!